테니스에서 판정이 불분명할 때 호크아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인 아웃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원리로 공이 떨어지는 자국을 표현해내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이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호크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의 눈이죠. 매의 눈. 새 중에 매. 이 매가 이제 높게 떠 있으면서도 그 굉장히 눈이 좋아가지고 지상에 있는 그 먹이나 이 표적을 빨리 캐치라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탁 잡아채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정교하고 예리할 때 우리가 매의 눈, 호크아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테니스 경기 중에서도 빨리 움직이는 테니스 공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그 공이 라인 부분에서 인이냐 아웃이냐 판정을 할 때 하는 이 기계를 호크아이라고 우리가 또 명명을 해서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계는 이제 관중석 뒤쪽에 보면은 10개의 고성능 카메라로 볼 궤적을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촬영을 하면서 그 볼의 이동 경로를 컴퓨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오차범위 0.6mm 이하로 정확하게 궤적을 표시를 해서 그거를 이제 화면에 비춰주는 거지 뭐 자국이 남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본 원리인데 최초에는 카메라가 4대부터 해서 6대에서 지금 10대까지 사용을 하는데 4대나 6대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선수의 움직임이나 각도 따라서 그게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10대 카메라로 해서 0.6mm라는 엄청나게 정확한 이 판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보통 투어급 테니스 대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코리아 오픈에서도 사용했던 데도 있고 안 한 적도 있는데 이걸 상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걸 카메라랑 시스템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뭐 다시 가지고 가는 이런 임대 시스템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상실적으로 상습적으로 이제 있는 코트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투어급 대회에서는 이 호크아이 시스템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테니스 서버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서브 비밀 노하우 소책자 영상 자료는 유튜브를 검색해도 보이지 않고 카페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한 분들에게만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시면 이메일로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수백, 수천 개의 영상이 등록되어 있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채널에서 특정 자료를 보고 싶다면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와 검색어를 함께 입력하십시오.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라켓, 그립, 부상, 장비, 레슨 등과 같은 키워드를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와 함께 검색하시면 서버 아카데미 채널에 있는 좋은 영상 자료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